최근 정치적 발언으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보수정당 입당설과 총선 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허화 상태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 매립장은 매립한 곳을 다시 파내 쓰레기를 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 전선과 한라산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잦은 국지성 폭우를 쏟아내면서 석축이 무너지고 차량 고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수 허가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 용수는 요금이 미미하고 사용량을 알 수 없어서 불법 사용이 많지만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보수정당 입당설에 총선 출마설까지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원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세간의 시선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진영 토론회에서 사실상 기조 발언에 나선 원희룡 지사. 보수 세력이 대통 앞에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배반한 정권을 심판하자고 역설했습니다. 한국당의 황 대표님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 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저희들도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능 방송 출연에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 개인 유튜브 채널까지 최근 광폭 행보에 수위 높은 정치적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보수 정당 입당설에 총선 출마설까지 난무하는 상황. 이 같은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원희룡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세간의 추측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자신의 거취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며 보수 진영이 통합돼도 당분간 입당 계획은 없고 내년 총선 출마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전념을 해서 제가 아무튼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가 완수해야 되는 그런 임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정부에 대한 비판 역시 정부의 진영 논리 때문에 정책 추진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분고분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과연 협조가 잘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는 애기 또는 이 존재감을 보여줄 때 협조가 잘 되는지. 하지만 총선 이후 행보를 묻는 질문엔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며 정해진 게 없다며 중앙정치 진출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원희룡 지사와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ADPI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면 미래 항공 수요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만큼 제2공항 건설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미래 항공 수요에 대비해 정부가 제2공항 건설 사업을 확정한 만큼 제주 100년대계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가 성산읍으로 선정된 부분을 놓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실 용역이라는 주장과 문제가 없는 용역 결과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도내 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더 이상 매립할 수 없거나 있더라도 잔여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매립장은 매립한 곳을 다시 파내 쓰레기를 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한가운데 깊이 5m의 커다란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매립한 곳을 다시 파내 다시 쓰레기를 묻기 위한 겁니다. 구덩이 안에는 재활용되지 못한 페트병이며 가전제품 등이 쌓여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한이 끝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에 3톤 이상의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매립 용량을 다 채운 뒤에도 4천여 톤의 쓰레기가 추가로 매립되면서 제주시 서부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률은 104%, 토양 오염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 하고 그 나머지 가전제품이라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섞인 걸로 이제 여기다가 소극장 섞고 가야 되는데 소극장에서 안 받아주긴 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장 다섯 곳 가운데 매립 용량을 초과한 곳은 서부와 동구, 공계 등 모두 세 곳. 초과분에 대한 거는 파서 저희들이 다시 포획장으로 갈 거니까 30%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받은 내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매립장 네 곳도 평균 매립률이 95%에 달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내년 상반기면 만적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동북 소각장이 준공되는 연말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데다 운영 초기부터 가동률을 80% 이상 끌어올려야 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광지 특성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저감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매립장 모두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보다 강력한 쓰레기 저감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여름 제주도 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수욕장이 개장한 6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11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89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잦은 비와 태풍 등 기상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방문객이 가장 많은 해수욕장은 함덕 해수욕장으로 40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제주에는 열흘째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지반이 약해져 석축이 무너지고 운행 중 차량이 고립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축 건물의 석축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비 10m, 높이 4m 돌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커다란 돌과 흙더미가 바로 옆 건물 부지로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5m 높이의 석축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돌들이 다행히 건물을 덮치진 않았지만 아침 식사를 하다 봉변을 당한 주민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8시부터 계속 이게 흙탕물이 내려오길래 아 이게 왠지 무너질 것 같다 하면서 진짜로 죽을 뻔했어. 진짜 이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중산간 도로는 삽시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에 오도가도 못하면서 119에 구조된 운전자만 5명에 이릅니다. 무릎 이상의 물이 갑자기 집중호우로 넘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도 통제됐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남원읍 신내리에 내린 비는 118mm. 같은 시각 제주시는 0.2mm에 그치는 등 남부와 동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구좌읍 송당리에 시간당 86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반면 제주시는 10mm에 그쳤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남풍과 동풍이 유입되는 데다 비구름대가 한라산을 넘어가지 못해 제주 남동부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일부터는 강력한 태풍 링링이 제주에 영향을 줘 시속 130km 이상의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정체전선 남쪽에서 태풍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불안정한 강수격을 만들어내면서 제주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연일 이어진 비에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연이어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제주는 7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내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6일 오후 3시쯤에는 서귀포 남남서쪽 440km 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6일 새벽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제주 앞바다와 육상은 6일 오후쯤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풍 링링은 토요일인 7일 새벽 제주와 가장 근접해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6일 밤과 7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주말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제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7일 제주시 신상공원에서 열 예정이던 제3회 제주 퀴어 문화축제를
오는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6일과 7일 열 예정이던 제3회 제주 유스 아트 페스티벌 일정을 연기했고 6일 예정됐던 제주 별빛 이야기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의 60%가 농업용수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농업용수의 경우 이용량도 측정되지 않는 데다 대부분 요금도 받지 않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허가량을 넘겨 취수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슈 추적 김찬영 기자입니다. 농사일에 쓸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한 농업용 관정입니다. 제주에는 이런 농업용 관정이 3,000개가 넘는데요. 취수 허가량도 전체 지하수 허가량의 56%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 문을 연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 석 달 동안 농업용수를 펜션 공사에 사용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펜션도 올해 초까지 풀장에 농업용수를 쓰다 적발돼 단수 조치됐습니다. 전이 있어가지고 전이 있어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쓴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뭐 해가지고 다 단수시켰습니다. 물을 아예 안 보내고. 이처럼 농업용수를 풀장이나 조경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주택과 업체는 최근 3년 동안만 180여 곳. 제보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아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용수는 대부분 사용료를 받지 않는 데다 일부 받는 곳도 양에 관계없이 월 4천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300분의 1. 영업장 사용료보다는 2,000분의 1 수준입니다. 요금이 일반 상수도일 경우에 누진대가 많이 나오지만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누진대가 없고 이제 연단이나 아니면 톤당 한 100원 정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요금적으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00여 개 관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에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단식만 해도 우리는 그거 알 수는 없어. 매장 없으니까. 그게 안 하니까. 매장 나간 거 모르니까. 이러다 보니 재작년에만 128개 농업용 관정이 530여 차례 허가량을 초과했습니다. 1차적으로 좀 대체 수자원을 먼저 이용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지하수로 채워놓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가뭄 때 더 많이 퍼올리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하천이 없는 제주 특성상 농업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관리도 쉽지 않은 만큼 대체 수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시리아축구협회가 출국 준비 과정에서 선수단의 여권 갱신을 제때 못해 경기에 불참한다는 소식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과 9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우리 대표팀과 시리아와의 친선 경기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고공 농성 중인 크레인 시위의 강제 하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한 바람으로 크레인이 전도될 경우 차량에 타고 있는 시위자는 물론 주변 행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강제 하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인 노조 측은 오늘도 17일째 고공 농성 중인 가운데 제주공항 등을 돌며 시위를 진행한 등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사는 81살 A씨가 지난달 30일 의식저하로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난 2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과수원을 관리하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A씨를 포함해 6명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